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. 왜 아무 말이 없어? 오빠 지금 장난하니? 왜 그래?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? 그래,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마. 나 너랑 결혼 안 해. 그거였어? 어, 그래 알았어. 당분간 오빠 앞에서 결혼 얘기 입도 뻥긋 안 할게. 됐지? 됐냐고. 진짜 치사하다. 사람 이렇게 무한 주고 비참하게 만들고. 오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니? 내가 무슨 결혼하자 결혼하자 노래 부르면서 징글징글 오빠한테 달려들었니? 어쩜 사람이 이래? 은주야, 나 진심이야. 구제이가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. 그런 사람이 생겼어. 너한테 꼭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. 그게 누군데? 누구냐고? 오빠 지금 나보고 그 말 믿으라는 거야?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난 시간이 어딨다고? 혹시 병원에 새로운 인턴 좀 되니? 그래? 아니야. 아닌데. 아니면 누구? 너 모르는 사람이야. 오빠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? 내가 그렇게 싫어? 나 싫은데 만났던 거야? 그런 얘기가 아니야. 그런 얘기 아니면 뭔데? 왜 갑자기 있지도 않은 사실 들이대면 나 포기시키려는 건데? 내가 뭘 어쨌다고? 나도 안 지는 얼마 안 됐어. 한 서너 달쯤 됐나? 그런데도 자꾸만 그 애가 보고 싶어. 뭐 하고 있나 궁금하고 생각나고 자꾸만 뭐든지 해주고 싶어. 별일 아닌 일인데 내가 질투를 당하고 그 애가 찡그리는 모습만 봐도 전전긍긍 소심해지고 헤어질 때도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게 돼. 절대 내가 먼저 돌아서지 않아.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애가 껴있어도 금방 찾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. 그 애만 보여. 밥을 먹을 때도 수술 준비를 할 때도 문득문득 그 애 생각을 하면 그냥 실없이 자꾸 웃음이 나. 설레요. 자꾸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설레요. 정말 그게 좋아한다.